카드를 한 장 쓸 때마다 카드 한 장이 들어오게 된다. 팽이 보다 좋네. 팽이 상위 호환 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비싸지. 되게 쓸데없이 많이 맞았는데. 후벼파기.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제거를 어떻게 참아? 상점 제거네. 야 누구야? 야 외지움 누구야? 너 팬. 에반데 진짜 이게 그 무지성 혼수인가 그건가? 잉크병 다시 넣어야 되잖아. 없네. 뇌우 백소. 백소는 카드 두 장 뽑을 수 있으니까 백소를 쓰자. 아까 후벼파기 나온 거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후벼파기나 좀. 사실 타수가 제 저주여서 제거가 불가였던 거임. 그래도 후벼파기는 다시 뽑았다. 메아리. 미쳐버린 후벼파기. 얼눈 유성타격. 부적?
리플리트 잡을 수 있을까? 힘 렘린이면 뭐 사실상 블리트도 아닌 수준이니까 거저 먹었네. 병불. 아씨 병불. 다음 턴을 가는 전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메아리는 쓸일 없을 듯. 터보도 개꿀인가? 터보가 좀 개꿀일 것 같긴 함. 강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때? 본돈 강화하려고 하는데 강화해야 될 카드가 좀 많네. 웬만하면 얇은 덱 갈 것 같으니까. 2막 가속 카드를 먹는 게 낫겠죠. 페널티. 심장이랑 달팽이. 아이고 재벌용 수고. 내가 이김. 왜 안 먹었지? 넌 첨탑에 자랑이야. 너의 힘을 보여줘. 디펙트, 넌 첨탑의 자랑이야. 너의 힘을 보여줘. 그래도 니오우가 첨탑에 복수하려고 디펙트 데려온 거 보면 니오우가 보는 눈이 없든가 디펙트가 사실 강하던가. 유성타야. 아니면 디펙트가 니오우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죽으면 부활시켜주니까. 이집 부활 잘하네 하면서
다 부활시켜달라고 하면서. 애기 고물 디펙트처럼. 기계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변함 기계인 걸 어떡하냐고. 그러게, 이상한 애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잘 데리고 왔었어야지. 디펙트가 나름 센. 아유, 또 버릇대로 그만. 디펙트가 또 처음에 강했었나? 잘 모르겠네. 재구성? 솔직히 좋아 보임. 뭐지? 재구성 강화는 골의 밸류가 두 배가 되네. 아이치. 아이씨. 뭔데? 10 플러스 1. 이중시전 언제 강화지? 탐색 먹는 거보다 그냥 덱이나 잘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펜픽이나 똑바로 하지. 이거 인공물로 빠진다. 콰. 그 전에 뺐네, 근데. 이제 뭐 깬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거 턴종하면은 인공물 빠질. 인공물 저걸로 뺐구나. 콰로 뺐네. 갓빵. 갓빵 지금 최고지. 이제 대충 재구성하면 되겠다.
재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젠 정말 재구성뿐이야. 김민첩. 이거 스네코도 은근히 괜찮겠네. 어차피 유타 돌릴 건데. 드로우가 남아돈다? 남아돌 정도는 아니지 않나. 자방. 뭐 어쨌든 깨는 건 거의 확정. 그런데 짜잔, 절대란 건 없더군요. 짜잔 형, 보고 싶어. 요즘 뭐해? 왜 오버워치 패치가 없어? 에리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버워치 패치 내어 어디 갔냐고. 패치 어디 갔어? 패치 왜 패치가 없어? 슬라임 파퍼 3 쉘 몬테. 보상을 받거나 규준을 받습니다. 그래요. 야밤인가? 어 뭐야 졸라 빨라. 미친 슈퍼패스트라 그런가? 아 미친 이걸 어떻게 봐. 슈페라서 그런 것 같은데? 죽어라. 규준만 누르는 거 봐. 다 2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번 아닌가 보다. 아 그래 역시. 아 님들 눈 좋네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제거는 못하고 전등? 애 중에는 전등이 제일 낫지 않나? 알약은 파워가 없는데. 파워 뭐 나중에 먹는다 쳐도 파워는 나중에 먹어도 되긴 한데. 모두가 한 마음 한뜻 리얼룸 키우큐. 근데 저게 보여요? 평소에 뭐 평소에 리듬 게임 하시나? 파워가 없어 알약 효과가 안 나온다.
간력 파워. 예전에 닌텐도 DS에 안력 트레이닝이었나 뭐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력이었지? 두뇌 말고도 있었어. 두뇌 트레이닝이 흥해가지고 비슷한 거 엄청 많이 나왔어. 열심히 하면은 막 사륜안 쓰는 거 아니야? 미라손 안력 트레이닝. 아 제거 안 되지. 아씨. 유성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레이저 포인터. 아 뭐야 저거 까먹고 있었네. 도약 안 넣어도 될게 어차피 재구성으로 방으로 올라가니까. 대구성 그는 신인가? 레이저 없는 게 더 세지 않을까요? 홀로그램? 심장 고동 딜 생각하면 홀로그램 있어야 될 것 같다. 48층 얼알. 배터리 고동딜 막으려면은 이거 수비카드 비중을 좀 높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덱 한 바퀴 돌리면 재구성을 두 번 쓸 수 있다. 재구성을 쓰는 미친 덱이라니. 재구성 사기다. 유타가 쓸모가 없는데. 아 됐다 됐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핑튀
제 구성은 살아있다. 그래. 제 구성단은 들리지 않았어. 뭐 사망에 할만한 거 있나? 점수로 해볼까? 점수 3100점? 3200? 3300? 3100? 3100으로 할까? 종료 후 점수 3300 이상 3300 미만.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냐고요? 난 잘 모르겠네요. 왜 몰라? 어려우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유물 10개를 받고 시작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재구성대. 이래도 재구성입니까? 재구성단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카드가 있다니. 심장 퍼펙트도 안 될 거고 점수 낮을 것 같은데. 3300 이상 이렇게 많아? 에, 몰라. 거의 다 퍼펙트 하긴 했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 영웅 점수 많아가지고 언더일 것 같긴 하네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버일 것 같네. 말을 반대로 했네. 영웅 많이 해서 3300 넘을 것 같네요. 근데 또 모르지. 아, 맞았네. 1% 1%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였다. 빠지직 지워야 된다. 이제 또 뭐 지워야 되지? 유성 타격 지워야 되나? 지울 게 없네. 터보 지워도 되겠다.
캘리퍼스 없어서 어차피 다 날아가. 밀집 쭉 다 찾다가 다시 날아갔어.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맞았네. 그걸 예측해서 포인트를 거십시오. 뭐야 왜 이렇게 쎄? 심장 체력 어디갔어? 점수는 넘을 것 같긴 해. 넘지 이거는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 넘지 아닌가? 넘지 아닌가? 아이 넘을 것 같긴 한데 700은 안 될걸요? 나도 예상 한번 해보자. 3400 정도? 3600이네 완넘 언제 했냐? 하긴 영웅을 많이 했어. 3634 생각보다 높네. 영웅을 언제 6번이나 했대?